어느 날 시혁이형에게 오래전에 내가 쓴 곡을 들려드렸다. 이렇게 찍잖아. 옛날에 네가 만든 거. 정준은 못 온다. 네네네. 정준은 못 온다. 그리고 젊은이 신용대출 멜로디 새로 써서 정도인 것 같은데 훨씬 더 우리가 고민을 하자 이제부터. 네. 뭐 지금까지 나는 시간은 전혀 잘못 쓴 건 없다고 생각해. 그리고 형은 정준은 솔로 앨범을 시작해 보자고 하셨다. 처음으로 태어나서 네 음악을 만들려고 해본 거잖아. 그 전까지는 네. 재미로 했던 거. 네네. 안 돼요. 네, 아, 큰일 난다. 아, 그러지 마세요. 나는 두근두근 설렘, 그리고 오싹한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다. 난 친구들과 모여 노래하고 연주하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다. 약간 촌스럽고 쑥스런 실력이었지만 그때 팬도 많았고 나름 달라졌었다. 정식으로 데뷔하고도 어딜 가든 내 스타일의 곡 작업을 놓지 않았다. 전국 투어 콘서트 그리고 내 솔로 무대를 위해 나는 당연히 기타를 들었고 신나게 연습했다. 와, 몇천 명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, 그땐 내가 좋아하는 곡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언젠가 내가 만든 곡을 들려준 날이 오겠지. 그리고 드디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우리 밴드들이 구성되었다. 안녕하세요. 이거는 꼭 하나가 써야 돼. 왔어. 안녕하세요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하죠. 카리스마 베이스 최훈. 본인 말로는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드럼 이정훈. 그냥 초 AB형 기타 정재필. 본인 말로 멋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기타 서원진. 그리고 키 185에 74kg 보컬 정진우. 이렇게 유명한 세션들 정진우 밴드로 다 갔다고 세션계 마비라는 소문이 돌 정도라니. 이쁘다. 정준은 밴드가 만드는 정준은 데뷔 앨범. 이제 시작합니다.